안녕하십니까? 저희 딩스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온라인 세미나 영상에서는 딩스의 전동 그리퍼 시리즈 제품의 특징과 구성, 그리고 제품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스의 전동 그리퍼 시리즈는 기존 공압 그리퍼 대비 빠른 설치 및 낮은 유지 보수 비용과 장비의 구성 공간의 최소화, 소음 감소 및 정밀도 개선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각광받는 협업 로봇, 경량화 산업 로봇 등에 적용하여 전자부품,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류의 포장 및 검사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 제품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스에서 직접 설계 및 제작된 전동 그리퍼 제품은 평행이동 개폐 방식입니다. 20mm 사이즈는 6mm 스트로크를, 28mm 사이즈 제품은 6mm와 12mm 스트로크를 지원하며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스크류 리드 피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밀도 엔코더를 장착하여 페르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딩스가 제공하는 전용 드라이브를 통하여 일반적인 전류 제어 및 힘 제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는 총 두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터 크기 기준 20mm, 28mm입니다. 제품의 각 사이즈에 대해 지원되는 스트로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스트로크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하시는 경우 딩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퍼 시리즈의 사이즈별 제품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m 그리퍼 제품의 지원 스트로크는 6mm이며 지원 모터의 길이는 27.2mm와 38.1mm입니다. 총 7종의 스크류 리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모터의 길이 및 스트로크, 리드 스크류별 권장 그리핑 폴스를 제공드리오니 제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mm 그리퍼 제품의 지원 스트로크는 6mm와 12mm이며 지원 모터의 길이는 33.5mm와 45mm입니다. 총 6종의 스크류 리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모터의 길이 및 스트로크, 리드 스크류별 권장 그리핑 폴스를 제공드리오니 제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에 대한 제품 사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딩스에서 제안 드릴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옵션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딩스는 그리퍼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엔코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직접 엔코더를 취부하실 수 있는 엔코더 레디 타입의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고객이 다양한 옵션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엔코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적인 취부 환경, 엔코더 신호 출력 방식, 그리고 분해능에 따라 딩스는 총 두 가지의 엔코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편하게 필요하신 엔코더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는 오픈, 클로스드 루프 스태핑 타입의 단독형 제어기 솔루션 또한 제공합니다. 단독형 제어기들은 펄스 앤 디렉션 인터페이스의 오픈 루프 DSOLS22FPD와 RS485 모드버스 RTU 통신 인터페이스의 힘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DSCLS9FRS401 클로스 루프 타입의 제어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제어기 선정을 위해서 딩스의 제품 카탈로그나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 정보를 기초로 그리퍼 제품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품 선정 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딩스의 그리퍼 제품을 선정 시 딩스에서 제공하는 권장 그리핑 폴스 표를 참조하여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권장 그리핑 볼스표는 모터 사이즈, 길이, 스트로크, 리드 스크류 코드별 최대 그리핑 폴스와 권장 그리핑 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리퍼 선정 시 최대 50% 정도의 안전 마진율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하셔야 한다는 부분이며, 표 맨 우측의 권장 그리핑 폴스는 안전 마진율이 고려된 수치이므로 제품 선정 시 필히 참고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딩스의 그리퍼 제품의 혁명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딩스의 홈페이지 그리퍼 제품의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혁명 구성 방법의 노란 탭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제품 혁명 구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나옵니다. 예시된 제품 혁명에 보면 각 항목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은 딩스의 전동 그리퍼 시리즈의 정식 명칭으로 BMEG입니다. 2번 항목은 각 모터 사이즈별 지원되는 스트로크를 나타냅니다. 6은 6mm 스트로크, 12는 12mm 스트로크입니다. 3번 항목은 그리퍼에 적용되는 모터의 크기를 네마 사이즈로 표현하며 적용되는 모터는 20mm와 28mm입니다. 4번 항목은 적용되는 모터의 종류로 그리퍼에는 딩스의 논 캡티브 타입의 액추에이터가 적용됩니다. 5번 항목은 모터의 스텝 각도를 의미하며 이상 1.8도 스텝 모터가 적용되며 2로 표기합니다. 6번 항목 모터의 길이, 즉 스택을 의미하며 싱글 스택은 1로, 더블 스택은 2로 표기합니다. 7번 항목은 적용되는 모터의 전류 값을 의미하며 두 자릿수로 표기하는데 0.5A의 경우 0.5, 1A의 경우 10, 1.6A의 경우 16으로 표기합니다. 8번 항목은 적용하고자 하시는 리드 스크류 코드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9번 항목의 경우 모터의 리드 와이어 수, 즉 4선 바이폴라 모터의 경우 4로, 6선 유니폴라 모터의 경우 6으로 표기합니다. 10번 항목은 적용하고자 하는 엔코더의 타입을 표기합니다. EK5는 20mm 모터용, EK는 28mm 모터용, ER은 엔코더 레디 타입입니다. 11번 항목은 고객 일련 번호로 고객이 선택하시지 않고 관리 시에만 부여되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각 항목별 내용을 보셨고 제시된 예시 혁명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혁명 DMEG12-11N2110D4-EK5D-001은 하기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12mm 스트로크의 전동 그리퍼로 네마 11 사이즈의 이상 1.8도 1A의 싱글 스텝의 스텝 모터 기반 논 캡티브 타입의 액추에이터에 리드 스크류 D코드가 적용되었고 리드 와이어 4선의 바이폴라 모터이며 EK5 자동 출력 엔코더가 적용되었으며 고객 일련 번호는 001인 제품입니다. 제품 혁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딩스의 그리퍼 시리즈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딩스 한글판 홈페이지 www.dingsmotion.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